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구절도 1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하면은 다윗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신세되어서 불 속에서 지은 이런 시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참 놀랍지요. 어떻게 원수 앞에서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엇들은 공경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간혹 들려오는 질문이 바로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여러분 삶의 속에서도 수없이 들어봤던 질문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현세에만 들리는 질문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박국을 비롯해서 시편에 수없이 들려오는 그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죄 없는 애매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나요? 수 없는 피를 흘리고 박해를 받은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원형 극장에는 연중 행사로서의 그런 게임이 있었지요. 기독교인들을 갖다 집에 넣고 사자구리가 사자와 함께 씨름하도록 만들어주고 사자와 함께 물려서 피 흘리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없으면 많아요. 그거 해놓고 모든 관중들은 그것을 보고 죽고 피 흘리는 그 게임에 기분이 좋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어느 날에 그 게임을 계속해 보는 가운데 한 수도사가 나타나서 하는데 그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외치는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습은 지금부터 멈추어라. 아멘.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수도사는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고 피를 흘렸고 수많은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죄 없는 사람이 많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를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 이 당시에 로마 나라에 이 박해로 기독교의 박해로 말미암아 피가 떨어지는 순간마다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는 것.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축복을 베푸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피 흘리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십일조도 잘 내고 교회 주일도 잘 지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오늘 이래요? 여러분 혼자 계십니까?
하느님은 도대체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시키고 계신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안 된다고 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피 흘리는 거 보고 그 피의 순교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주님도 함께 계셨어요. 우리 삶 속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요. 때로는 우리 김정환 목사님 아까 이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갑자기 뭐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될 때가 돼서 참 마음이 아프대요. 기도해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참 믿었는 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오늘의 위병문 내가 사회 보는 그 목사님이 환자라고 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한다 병 다 나아져요? 안 그래요. 기도한다고 안 죽어요? 안 그래요. 죽을 때는 죽게 하고 병들어 있을 때는 있게 하고 병들 때도 원인이 있게 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 뭐 오늘 뭐 문제 있다고 너무 그렇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다 신앙에 연유이 깊어가지고 60년, 70년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 헌신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그러나 우리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찬송을 못하는 겁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찬송해요.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도의 제목마다 잘 이루어지고 일이 잘 풀리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되고 힘들 때는 찬송이 힘든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나 모든 악조건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다윗이 죄가 뭐가 있었어요? 죄 없었어요.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다섯 개를 두고 가서 그를 빵 쳐서 눕혀 죽인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죄밖에는 없었지요. 그러나 다윗의 보잘것없는 그 손에 들려진 그 돌 하나는 마치 저 김정은이의 미사일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블레셋 대장의 머리를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 귀중한 우리 삶이 나 우리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그렇게 가치 없는 예수와 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잣대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내 자체, 내 가치성을 바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옳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탄생하는 게 오늘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원망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수 있지요.
사람은 앞으로 마음을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잣대지는 원망 안 하고 참 찬송을 치만 문제가 있을 때는 찬송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씀의 말은 뭡니까? 탁피라는 무슨 얘기인가 할 것 같으면 이는 충성 단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통 깨어대 어려움 순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실비실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갑자기 이런 찬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옥중에서 동굴에서 찬송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동굴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이 나와요? 다윗은 거기서 찬송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이 노래를 생각을 하니까 뭐가 하나 다시 한번 내가 간증이 떠올라요. 1965년 25살 먹을 때 경북 안동 안동군 예암면 귀단이라는 동네 장로교회 하나를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한 다음에 6개월이 넘었는데 그 동네에서 너무 핍박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핍박도 많고 하루하루 예배를 주일마다 예배를 때는 아주 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요일 날 등불을 켜놓고 그게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도 안 왔는데 문소리가 뒤에 하나 찌그럭 나게 보니까 그 통나무로 지었으니까 그 문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문소리가 나게 보니까 어떤 부산 범일동에서 오는 그 사람 얼굴을 아니까 살도 좀 깡패라 자유동 시대 때니까 그때는 무법천지 아닙니까? 주먹이 바로 제리야. 뭐 어른도 아이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웃에 이사를 자기 친척 따라서 이사를 온 거예요. 내한테 해하려고 온 겁니다. 해하려고 하는데 구두를 신었고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바닥에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구두를 신고 들어옵니다. 야 큰일 났다. 예배 준비하고 불 켜고 등에다 불 켜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오늘 예배가 말고 조인트까지 꼴려가지고 찢어지게 생겼다. 그리 생각했는데 앞에 딱 오디만은 날 보고 이러더니 찬송가의 차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희적희적 창호지로 되는 불씨로 쓰는 그 찬송가를 희적희적 넘깁니다. 넘겼으면 한번 불러봐. 내 마음속에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야, 이거 뭐, 그냥 찬송이 나왔어요. 무슨 찬송이 불렀어요? 바로 이 찬송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제대로 불렀을까요? 저는 제대로 못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는 게 아니라 픽 웃으면서 그 찬송을 픽 내려버리고 저 뒷문이 있는데 픽 조금 나가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그 동네에 나를 해하라고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당시에는요, 요즘 같게 무법천지를 가지고요, 구두발로 조인트 까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예요. 이 찬송을 생각하고 다윗은 불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나처럼 깡패 만나가지고 벌벌 떨리는 그런 속에서 아마 이 찬송을 불렀을지 몰라요. 찬송에 나왔을지 몰라요. 그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찬송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죽어요! 뭐든 죽을까봐 인터넷 방송에서 그냥 면역이 약해서 죽으려니 예배 드리는데 나는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안 죽어요. 죽는다면 내가 뭐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죽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다윗 왕이 거기서 태동되었습니다. 토플레이 선교사, 그는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온몸에 여러 가지 종합병이 들려서 몸을 쓰지 못해요. 칼빈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몸에 병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지 간에 그는 움직이면 변냄새가 나가지고 그는 움직이는 종합병이다 그랬잖아요. 변명이요. 토프레이 선교사는 병이 너무 많아서 철교 한번 하면 홀록홀록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한 분은 내가 설교하고 나와서 이제는 내 생명이 얼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찬송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뭐예요? 494장이에요.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38세에 요절했고 그는 그렇게 순교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를 돌아보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는 죽었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주는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천국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뭐라고 결심을 했어요? 숨 쉬는 순간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6편 1,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뭐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대중기도 교회에서 할 때는 멀리 들리기를 해야 돼.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는 식구들만 귀에 들리도록 해야 돼. 식당에 기도하다 저 뒤에까지 가서 방해하지 말고 간혹 식당에 가서 그 저 뭐야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저 식당에 다 들리잖아. 생일 뭐 어떻게 하면 아, 저 사람 오늘 생일이구나. 그걸 잘 알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김만호 목사님 이제 또 한국에 이제 선교 일정을 앞에 놓고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날 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김만호 목사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네.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는 높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는 신사참배 때문에 그는 많은 핍박하고 오게를 몇 분이나 갔다 왔어요. 그는 몸이 너무 취약해졌잖아요. 그는 다섯 차례, 몇 차례 맞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뭐랬댔어요. 다섯 가지를 죽음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장기 고통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교인들과 내 자식들이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의에 죽고 의에 살도록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에, 이게 가장 기도였는데, 참 기도가 중요해. 그는 마지막에 네 번째, 그는 고문을 당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1944년 4월 21일 날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영향으로 오늘 또 한국에 보음화가 되었고 나와 여러분의 속에서 그의 꽃이 열매인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내가 읽은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 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발로 밟으실 분이 그분이에요. 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이 편해요. 모두 자녀들이 가봤다는 그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100만불집, 100만불. 요즘 강화의 100만불집은 보통 집이라더고요. 그렇지요, 가격이. 100만불집은 가격이 강화. 내 100만불집 얼마에 120만불짜리 집에 가봤는데, 별거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나, 100만불도 그렇고, 아버지, 내가 우리 여기 와 사실 같이 살아야지 싫다고. 나는 조그만 집안의 방 안에서 여기에 옷이 걸려가지고 옷이 꽉 차는 옷장에서 머리 이렇게 하면 머리가 옷에 흘렁흘렁하는 그런 속에 방석을 두툼하게 깔아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천국이 없더라고요. 예. 뭐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불행해. 좋은 집 사다, 좋은 차 샀다, 하나도 못 불러. 나는 뭐 찌그러진 차 타고 댕겨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는 안심해요. 우리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다 못 마치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건 이거 하나님은 내가 본래 입이 둔하기 때문에요. 아, 설교 지려질까봐 내일 우려하는. 또 좀 예민한 마음이 있거든요. 얼굴 보면은 보면 맞췄으면 싶으면 결론도 안 맞히고 그냥 맞추는 그런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용감하게 어떻게 해서 용감하게 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찬송하고 주님 앞에 귀한 일하고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는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으면 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루어지지만 내가 행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밥 먹었음에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크게 그렇게 가르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귀신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하십시오. 내가 어제 연합회를 몇십 년 만에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왜 가느냐? 내가 볼 때는 회장이 좀 힘드는 것 같아서. 나라도 한 번, 비록 오는데 딴 사람 참석 안 하는데 나라도 자리로 참석해주면 목사라고 하니까 낫지 않겠는가 한번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에 안 울려서. 나는 그 집도 좀 어려운 길인데, 하, 혼났어요. 들어갔는데, 그거 뭐하러 가서 가보니까, 강사 목사님 요즘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봤어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 어긋남이 없었어요. 잘하신다. 뭘 잘해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변화의 얘기를 했어요. 변화. 변화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사모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 내가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뭡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나 오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 해줘버려요 그냥요. 문제는 내가 변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옆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야 돼요. 목사님들도 변화되어야 돼요. 설교하는 거 보면 날마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천분만문 들어요. 60년 년을 내가 들어도 맹크 설교예요. 저 사람 설교도 그 사람 듣고 이 사람이 또 그 사람 듣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변화를 시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좀 변화를 좀 시키라는 겁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좀 보고 내가 변화를 안 되면 절대 일할 게 없어요. 원래 목사님들은 뭐 은퇴했다고 하면 일이 없다고요? 내가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잠잘 시간도 없어요.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에게 이 얘기 해줘야지. 자녀들 오면 저놈이 이 얘기 해야지. 밥 먹으러 갑시다. 난 밥 먹는 거 싫어요. 밥 먹으러 가는 게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감이거든요. 일감이요. 밥 먹는 거, 밥 먹으러 가면 저게 밥 먹는 거 하면 밥 먹는 선에까지 다 관습해줘. 잘못되면 지적해줘야지요. 말 잘못하면 지적해야지요. 신앙으로 잘못하면 지적해야지요. 그게 전부 다 내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놓고 하는 얘기 같으면 내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때 이 사회를 볼 때요 변화 안 되는 모습을 볼 때요 너무 아타까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데 변화는 안 됐더라고요. 성교는 많이 잘하는데 변화는 덜 됐더라고요.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잘 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놓고 여러분 힌트를 주고 알아야 돼요. 선교하는 때에 1년에 선교 헌금 하지요? 권사님? 선교 헌금 작정했어요? 그럼 작정하지요. 우리 다 선교 헌금 다 작정했다고요. 뭐 이 선교가 어디를 하는 선교예요? 멀리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교 헌금을 작정해라 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강조하는 선교 헌금도 해야 하고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교 헌금이 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의 교회 사람 몇 사람 놓고 그대로 1년 예를 들어 코로나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하나 뭐 꿀꾸지 못하고 만날 30명, 20명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마을마다 지금 현재 막 묻혀있는 게 마구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공부를 자체적으로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방할 때 절대 신방비 받지 마세요. 연합교회 새로운 목사님 앞에 한 가지 내 충격적인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소리 하나 들었어요. 뭐예요? 신방 갈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병 있는데 신방 가는데 신방 갈 때 봉투부터 주지 마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들 돈 받으면 안 돼요. 돈 받으면 전도 안 됩니다. 눈치를 봐가지고 저 사람이 꼭 주고 싶은 사람 받아야 됩니다. 받고 축복해주고. 예. 그것도 받으면 신방 못 오게 하네요. 오기는 오지만, 아유, 저 목사님 또 온다. 돈 줘야 되거든요. 돈 100%는 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전도를 마쳐요. 이 자리에 목회하는 분이 안 계시고 그렇지만 목회하는 분이 계시면 이거 참 좋았을 건데. 응? 나 이 얘기 하려면요. 교회 30명 모인 사람 100명 모이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얘기해 주었어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거 조금만 합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건 내가 안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안 가르쳐 주기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변화시키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성교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우리는 근성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근성이. 뭐가 있어요? 항상 인색한 근성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어떻게만 팁 좀 덜 줄까. 물건 하나 사면 어떻게만 센 거, 세월한 거 좀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공짜로 한번 물어볼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 타락한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나를. 성교비를 책정을 하십시오. 봉투가 1불짜리 좀 보내달라 해야 좀 보내달라고 봉투가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그 사람이 오직하고 우표 붙여가지고 해주겠어요. 오직하고. 아무 일부라도 좀 보셔주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먹고 그것도 생기지 말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 들린 사람들 얘기예요. 다 먹지 말고 조금만 하면 그냥 일부 이어주면 되잖아요. 일부라도 이어주면 봉투값 나오잖아요. 그게 나에게 그걸 왜냐 그 예산이 세워야 돼요. 예산. 예산세. 식사가 팁 딴 사람 5불 치면은 나 6불 치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나에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올리겠습니다.